강원도에서 택배가 왔어요. 예. 맛있겠다. 야, 자그러다. 네. 만두 비빔밥. 만두. 이거 하나만 먹어야 돼. 왕만두. 뭐야? 맛있어. 조금 덜 됐나? 하나 반 나눠 먹을까? 응? 맛있지. 아, 요즘 계속 고기 만두 먹었잖아. 응. 김치 만두 되겠다. 나도. 이거 뜨거워진다. 역시 만두는 추울 때 먹어야 돼. 맞아. 갱잎이랑 철김치만 넣으세요. 고추장, 참기름, 만두 3개. 너 왜 더러울까? 김가루 넣을까? 응. 굉장히 더 맛있다. 김가루 보니까 낙곱새 먹고 싶다. 정말 낙곱새 맛있는 데서 먹고 싶어. 맛집 없나? 있을 것 같아. 저 밑에 또 없네. 있을 것 같아. 참기름 좀 넣을까? 더 넣을까? 어우, 바빠. 전부 옛날 도시락 먹고 참기름도 많이 넣으면 맛있더라. 어, 맛있더라. 그만 그거 먹고 싶어. 진짜. 옛날 도시락? 맛있어? 이거지? 훨씬 낫지? 이 참기름 괜찮아요. 해표 딱 한 번만 짠 고소한 딥 참기름. 번호? 됐어. 저번에 혼자 이거 만두에 비벼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 이런 건 맛있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맞아. 난 혼자 먹어야 잘 먹는 것 같아. 맞아. 선하더라. 아, 나는 물만두 많이 끼게 먹었어. 아, 제일 맛있다. 줄 먹을까? 요구리 구리구리. 옛날 요구리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 이거 그냥 빨대 꽂아서 이렇게 해서 먹지 맞아, 않았어? 맞아. 한 줄 들고. 맛있어. 맛있다. 아주
와, 안상 자리. 어쩌다 보니 동생님 생일상 1차. 1차. 몇 차를 하려고 그래? 몰라. 불고기 장난 아니다. 나 양념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 아닌가? 잘했다. 파는 거 같지? 살짝 엄마 거 같아. 안 달아서. 원래 배나 키위 뭐 이런 거 갈아 넣잖아. 키위도 갈아 넣나? 불고기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설탕으로 미리 재워놨어. 30분 정도? 이쁘게 됐네. 맞아. 여기는 청양고추를 이렇게 일자로 썰더라고. 더 있어 보이지? 여기다가 홍고추도 넣었으면 진짜 예뻤을 거야. 없어갖고 당근 넣었어. 되게 피망 같다. 파프리카 넣으려는데 동그랑땡에 파프리카 넣으면 물 많이 생긴대. 이제 엄마 아빠 생신네. 불고기 내가 하면 되겠다. 내가 잡채. 큰언니 미역국. 같이 하자 나가요. 그럴까요? 짠. 귤 한 박스 사놨는데 이게 끝이야. 끝이야? 잘 먹었다. 버린 거 없이 다 먹었네. 나 매운 어묵도 먹고 싶다. 난 좋아. 매운 어묵 순대꼬지 해갖고 넣어볼까? 좋아. 아, 이번에 조금 걸쭉하게 할까? 국물류 말고. 걸쭉하게 해가지고 순대꼬지도 하고 떡꼬지. 가래떡. 그러니까. 맛있겠다. 그럼 맛있겠다. 언니가 시켜준 생일 선물이 왔어요. 연장 후크 슈퍼주브라 러닝하려고 샀어요. 슈퍼주브라 중에 슈크업소버가 유명하다길래 그걸로 사봤어요. 얘는 런브라. 이게 후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혹시 몰라서 작을까봐 연장 후크도 샀어요.
이렇게. 언니 고마워. 오늘의 언박싱은 윙이. 오늘 4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 살 수 있는 뭐라 해야 되지? 두부 과자. 이거 곱창전골, 깨장국. 윙이식 국물 요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리뷰가 많더라고. 언박싱 끝. 어우, 이번에 새로 산 가루들. 이건 서리 때 분말 쉐이크. 얘는 길이 분말 쉐이크. 여기가 잘 풀어지더라고요, 딴 데에 비해. 어제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잘 풀어졌어요. 쉐이크도 필요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카메라 찍으니까 유튜브 같아. 어떡해. 추운가 봐요. 오. 이거 5kg인가? 5kg에 5,000원. 꽤 괜찮은데? 아, 집 모르게 꽤 있다냐. 짜잔. 이야, 김치찌개. 두부맛. 찌개보다 국 같네. 먹어볼까? 뭘만 해? 햇말 안 넣는데 왜 햇맛이 나지? 어, 그래? 햄 진짜 안 넣는데. 야, 여기다 김까지 있으면 완벽한데. 햇만 나는 거 성공한 거 아니야? 뭔 뜻인지 알겠죠? 후추는 후추가 햇만 안 나는데? 그래? 맛있는데? 먹을만해. 맛있어. 오, 칼칼하다. 김치 엄청 시구나. 너 찜 해먹어야겠다. 어, 그러게. 푹 익혀서 완전. 맛있는데? 칼칼해서. 맛있네? 오, 양파 맛있어.
조금만 더 익혔으면 됐겠다. 감자. 쭈글쭈글 되면서 기대치를 낮췄더니 맛있지. 안 퍼져서. 감자가 몸에 좋지요. 맛있네. 양파 다 익혀줘도 돼. 그래? 응. 니 아삭한 거 좋아한다며. 아니야, 너무 아삭해. 이 김치찌개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완전. 내일 먹으면 더 맛있겠다. 밥이 잘 들어가네. 식은 밥이라서 더 잘 들어간다. 내일 조금 먹으려고. 김치. 위니 두부 과자. 딱 이만큼 들었구나. 계란이 들어갔구나. 아, 근데. 고생했어. 참놈 진짜. 쪄봐, 얘. 내가 숨었어야 됐나? 다 떡스러워. 맛이 다르다. 고소해. 이게 좀 덜 기름지네. 그리고 이거는 계란만 들어갔네. 딴 거는 그 쇠고기, 소고기 다시다 갔던 거 들어갔어. 소고기가 들어갔어. 맛있다. 깨 맛이 많이 난다. 아, 저희 대나무 칫솔 사봤는데. 느낌 이상하더라. 오늘 바쁘지? 그래서 막 느낌이 뭔가 이상해. 경계하는 거지. 이래서 자주 봤나? 거울에 고민아? 언제 나왔죠? 강원도에서 택배가 왔어요. 예. 강원도에서 감자가 왔는데. 큰 감자. 왕 감자 왔어. 이거 그거네. 아, 싸먹으라고? 아, 그렇지. 아, 맞네. 하나 더 있다. 어메? 어머. 겉절이를 다, 그거 김치들인데. 엄마 또 많이 보냈어. 어쩐지 상자가 엄청 크다. 얘기 들은 거랑 다르게. 엄마 상자 요만한 거 보내준다 했는데. 그래, 아이스박스 하나 한. 아, 그건 큰 언니 집으로 갔나 보다. 그런가 보다.
우와, 대파가 솔직하네. 엄마 키운 건가? 그렇겠지. 물 많아? 양이 좀 많네. 고맙다. 고춧가루도 되게 많이 보여줬네. 어? 와. 아, 근데 이거 닭대장 한번 하면 되게 맛있어. 아, 캄캄.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은데? 어머, 너무 맛있겠다. 크다. 맛있겠다. 부어줘. 응? 응. 없네. 하나만 더 넣을 수 있나? 우와. 우와. 어제 먹다 남은 치즈볼다. 리비 벤트 마요국수수. 감자가 왔어요. 예. 예. 짠. 짠. 좋네. 아. 어 그래도 아, 좀 있다. 있다. 짠. 짠. 맛있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아, 맞아. 피자샵 도우가 이렇게 얇았나? 엄청 도톰하지 않았어? 응, 얇아진 것 같아. 응, 얇아졌다. 라지라서 그런가? 아니,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이거 피자샵만의 특제 소스. 맛있거든. 궁금했어. 제대로 대파 줬는데 몰라. 따뜻해요? 응? 따뜻해요? 이게 치즈가 타고 있어서. 맵지 않아요? 고춧가루가 매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제 완전 감탄하면서 먹었어. 지희 새벽에 혼자 난 못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나 먹을 수 있어. 오, 다행이다. 맛있어, 맛있게 맵다. 맛있어. 청양고추 넣을까 말까 고민했다가 안 넣었거든. 안 넣기 잘했다. 아까 맛봤는데 맛있게 됐더라.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게 불닭 소스만 넣은 거야? 아니 소스를 만들었어요. 아 진짜? 네. 고추장, 고춧가루 뭐 이렇게 간장 뭐 넣고 인터넷 보고? 줘라. 응? 인터넷 보고? 유튜버. 나도 아, 행복한데. 이거 뭔가 크리스마스 같다. 맞네. 또 짠 할까요? 먹었어. 아, 먹었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이거 좋다. 아, 소스 너무 맛있다. 너네 크리스마스 때 뭐해? 피자 치킨? 먹고. 집에 있겠지? 이제 날이 추워갖고 금방 식는다. 엄마 있는 데는? 맛있어. 출장 갑니다. 맛있게 해줘. 얘가 토핑이 더 많다, 치즈랑. 그쵸, 뭐 하면 하겠는데. 서울은 조금 힘든데. 다들 그러면 가지. 나 얘가 더 맛있는 것 같다. 나도. 니는? 응. 맞지? 네, 얘가 파인애플이 되게 얄팍하네. 그게 슈퍼라길래. 근데 이게 피자애가 더 도톰했어. 맞아. 맛있다. 보인다, 보인다. 귀여워.
올리브 하나 가져가. 아빠는 지금. 응? 귀여워. 뭐? 어? 응? 피자 박스가 마음에 들었나 봐. 응? 어, 각 잰다. 스파오에서 택배가 왔어요. 예. 포도 하나랑 이거 원테크 크루넥 하나. 하나 더 시켰는데 그거 누락됐다고 나중에 보내준대요. 오글이에요. 귀엽죠? 크롭이에요. 요렇게. 이야, 잘 샀는데? 새우 샀어요. 좀 노래한 거 걔랑 마이크 있네. 찰떡이다. 어, 나 이거 그 강원도 가면 노래방 해야겠다. 혼자서. 좋네. 좋아. 잘 샀다. 사이즈 딱 맞네. 잘 샀다. 이거 원가가 35,900원인가 그렇더라고. 이게 만 얼마 샀거든. 13,000원 주고 샀나. 맞아. 잘 샀다. 야, 이쁘다. 불닭에 참기름 안 어울리네.
너무 얇나? 맛있겠다. 야들하다. 쫀다.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갑세. 예. 엄마가 보내주신 김장김치 소요 비빔국수.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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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해줘야 돼. 엄마 김치 잘했네. 훌륭하네. 진짜 훌륭하다. 김치 맛있다. 이거 그거 되게 시원하다. 맛을 안 봤는데. 맛 괜찮아? 설탕 좀 더 넣을까?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어려워. 조금 싱겁다. 그전이 더 맛있었다. 아, 이게 면이 많았나 봐. 그런가 보다. 그거 맛있어. 뭐야? 한 숟가락? 맛있어. 잘 삶았다. 괜찮다. 국수랑 김치 비빔국수. 아, 국수랑 이래. 고기랑. 남은 거 이거. 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날게 잘라도 되지? 이건 네 맘대로 잘라. 언니 쫄기 좋아하는구나. 나던데. 니네들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이파리를 더 좋아해. 취향이 비슷해. 근데 막걸리 먹고 싶어. 나도. 근데 굽는 것보다 덜 들어간다 느낌이. 굽는 거 진짜 계속 들어가는데. 나는 반말하면 안 돼? 장난이야, 장난이야. 좋겠어. 장난이야. 나 진짜 반말했으면 좋겠어. 그 이외에 아예 터버려. 그럴까? 아, 그냥 여기 한테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하면 되잖아. 맨날. 맞아. 오케이. 그래. 내가 원래
그걸 못해. 잘 못 나요. 아, 그래? 못 나. 왜? 왜 그래서 왜 이럴 필요는 없지. 몰라, 모르나. 이렇게 됐다. 얘랑 먹어봐, 맛있어. 나 그렇게 먹었어. 맛있어. 맛있지? 훌륭하지? 빙고스 누가 했대? 얘가. 역시 나야. 어우, INFP 사이에 꼈어. INFP가 살짝 지독해. 지독하다고? 맞지 않아요? 뭔 말 하는지 알겠다. 잔잔한 지독함이 있어. 좀. 살짝 똘끼가 있고, 응. 언니는 좀 똘끼가 많고, 우리는 은근한 똘끼. 맞아, 맞아. 오, 맛있겠다. 처음 본다. 난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오. 맛있다. 밥 먹을래? 반 줄까? 맛있어? 맛있어? 이거 내가 아는 오란다 중에 제일 안 딱딱해. 그래? 나 오란다에 감흥이 없어서. 진짜? 언니 엄청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해. 맛있다. 이거 진짜 잘하신다. 부드럽다. 맛있지? 안 딱딱해. 나 감튼 처음인데. 막 뛰더라고. 오리지널 맛있다. 배고파. 약간 김과자 뭔지 알아? 과자의 그 옛날 그 맛 그거 먹는 느낌이다. 맛있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빼빼로 맛있어. 빼빼로 많이 먹어야 돼. 맛있다. 많이 안 잤나요? 그냥 다 가져올 걸. 아니, 얘가 안 좋아할 거라서 엄마 아빠 사는 거 그냥 이쪽 집어 갔는데. 엄마 아빠 가져온 거야? 감자호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느낌이 살짝 꾀돌이? 맞아, 맞아. 그거 같아. 내가 막. 잘 먹었다. 어우, 잘 먹었다, 감자야. 맛있다. 잘 먹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란다, 오란다. 날씨 진짜 좋다.
하나, 둘, 셋. 곧 생일이어가고 친구를 만났어요. 송도에 갔다가 언니가 사와 언니가 먹고 싶다길래 사왔어요. 삼성 빵지. 크림치즈 빵. 고추 고로케. 이거 미. 짜잔. 달다 꿀이. 완전 부드럽다. 장사 잘 되더라. 막 가꿉잖아. 냄새 미치거든. 그리고 이게 아울렛 안에 있더라고. 아울렛 사람 진짜 많았어. 일요일이라서. 맞아. 너무 맛있어. 계란만 많이 하네. 위에 이거. 그래? 친구가 이것도 영상에 나와 이러더라. 그래? 권님 연님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이거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이건 혁명이었는데. 언니가 대구에서 사왔을 때. 아니 다 터미널이구나. 난 일로 여행 때 시티 투어 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탔었거든. 그때 동대구역에서 시작이었어. 동대구역에서 이거 부랴부랴 사가지고 버스 안에서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갓 한 껌. 기차 타면서 안에서 곰청곰청 먹을 때 짱 맛있었어. 이제는 안 되지. 슬프네. 완전 크림치즈. 밥에 겉절이 착해서 먹고 싶다. 나도. 밥 되면 먹어야겠다. 맛있어? 응. 나 이제 그렇게 좋아하네. 이 오븐에 구운 거래. 완전 담백해. 기름 짠맛이 안 난다. 맞네. 훌륭. 맛있지? 맛있네. 너무 맛있다. 라면 먹으니까 이게 또 먹고 싶네. 먹어. 빵과 라면을 굴려다 굴려.
잘 먹었다. 살이 귀여워. 살이 있어.